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카메라들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가 제가 쓰는 카메라들입니다. 오래된 순으로 한번 늘어나 볼까요? 얘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 얘,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샀고, 얘를 득템한 다음에, 아니지, 요 사이에 아마 얘가 있고, 얘를 샀고, 얘를 득템하고, 얘로 갈아탄 다음에, 아, 요 사이에 또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까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되네요. 너무 카메라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리뷰는 못 하겠고, 카메라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제일 인생에서 처음 접한 카메라는 얘입니다. 니콘 FM2 필름 카메라예요. 저는 필름이랑 디지털이 이렇게 바뀌던 세대의 영상을 전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첫 카메라는 FM2였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고요. 처음 영상을 배울 때 필름 카메라로 시작한 걸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의 원리나 아니면 뭐 사진의 원리 같은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기보다는 나중에 필름 카메라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게 다음에도 계속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필름을 직접 현상하거나,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직접 이제 현상하고 인화했던 사진들의 일부인데, 이런 식으로, 이건 밀착. 흑백 사진 말고 칼라 사진은 개인이 직접 뭐 현상하고 인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전 주로 흑백 사진으로 찍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사진을 했었죠. 뭐 그랬네요. 여튼 저는 FM2로 카메라계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썼던 카메라는 진짜 구형이에요. 소니 NX5 파워 구형 미러리스 카메라.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거밖에 안 올라가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블로그 할때 정말 큰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전 이거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다가 손거울을, 얘가 요만큼 있잖아요. 손거울을 요렇게 대서, 그러면 거울에 비친 게 저한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셀카를 찍었었어요. 블로그질을 해야겠다 하고서 산게 이겁니다. 캐논 700D. 얘를 산 이유는요, 아마 캐논에서 셀카, LCD가 돌아가는 게 700D 혹은 70D인데, 왜 700D를 샀느냐? 가볍기 때문에 700D를 샀습니다. 그리고 70D가 훨씬 더 비쌌고요. 저는 얘를 보통 블로그 사진이나 아니면 제 작품 사진 찍을 때 사용했기 때문에, 무거운 걸 쓰면은 하루 종일 촬영하면은 팔이 아프니까, 무조건 가벼운 거로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거더 씌운 거는 제가 해외 직구를 해서 산 거고요. 여튼 얘부터는 이 셀카 LCD가 돌아가가지고 아주 편하게 썼어요. 하지만 얘의 단점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얘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동영상이 12분인가까지밖에 녹화가 안 돼요. 얘는 어디까지나 사진기인데 보너스로 동영상도 된다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전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라면 캐논 카메라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동영상에서 특히 오토포커스가 느려요. 그러니까 초점 안 맞는 게 동영상에서 너무 심해서 영상 찍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제가 카메라를 기변을 한게 얘입니다. 삼성 NX500.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얘는 셀카도 되고, 저는 이 카메라를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영상도 다 얘로 찍은 거예요, 최근에는. 소니나 캐논에서는 미러리스 혹은 DSLR 이외에 비디오 카메라 군이라는 애들이 따로 나옵니다. 특히 소니 같은 데서는 업무용 비디오 카메라라는 애들이 따로 나오고, 캐논에서도 아마 비디오 카메라가 따로 나와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비디오 카메라가 안 나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 비디오 카메라가 나오는 회사의 제품들, 이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사진기입니다. 인 거죠. 그래서 니들이 영상을 찍으려면 비디오 카메라를 사. 얘네는 사진기일 뿐이야. 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삼성에서는 여기에 몰빵을 하야, 얘 캐논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 12분 찍혔잖아요. 얘는 무려 29분 59초, 30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로 유튜브 영상을 찍는 분들은 한 번씩 모두 빡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얘는요,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 얘뿐만 아니라 지금 후속 기종들도 다 그런데 동영상을 이렇게 좀 찍다 보면 특히 여름에 중간에 나 열받았어. 나 지금 꺼질게. 안녕. 하고 지가 그냥 꺼져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니 계열 미러리스 카메라 앞에 두고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다가 얘가 안녕. 나 열받았어. 나 꺼질게. 하고 꺼지면 이분이 식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 나고 카메라 났지, 카메라 나고 사람 났습니까? 우리의 촬영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 소니 카메라 뭐 만족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소니 미러리스 군은 동영상용 카메라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요. 캐논도 12분까지밖에 안 찍힌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캐논은 특히 저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회사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밤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실내 촬영이고 무조건 인공 조명 촬영이에요. 캐논은 실내에서 인공 조명으로 동양인 얼굴을 찍었을 때 뻘구죽죽하게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옛날 영상도 보시면 얼굴색이 제 원래 얼굴색이 아닐 거예요. 얘로 찍었으니까. 그래서 전 너무, 원래 내 얼굴이 빨간데 얘가 더 빨갛게 만들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주황색을 되게 강조해서 찍어요. 너무, 너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색 보정하는 거랑 동영상색 보정하는 거랑은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가지고 동영상 쪽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사진이야 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색깔, 뭐 특정 색깔만 뽑아서 죽인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면 되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든, 좀 그나마 덜 빨갛게 만들려고 전 블루 필터를 입혔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여기저기서 연락 까였죠. 제 필터 너무 많이 먹인다. 뭐, 발색 제대로 안 잡냐. 심지어는 실제 발색과 다르네요. 왜 영상을 그렇게 찍은 거죠? 해명과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 나도 최대한 내 피부색이랑, 그리고 내 발색이랑 비슷하게 찍고 싶었다고. 근데 얘가 그러는데 어쩌냐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발색, 그리고 색감, 필터 먹였다 등등으로 욕먹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NX 500인데요. 아, 맞아. 우리의 삼성에서는 별도의 비디오 카메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한테 몰빵을 했다는 거죠. 얘는 심지어 HD, 그 다음 UHD, 심지어 4K까지 사진기이면서 비디오 카메라로 쓰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캐논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캐논 카메라의 특성은 포커스가 맞았어도 살짝 뽀샤시 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았어도 그렇게 막 칼핀이 아니에요. 뭐, 웨딩 스냅 같은 거 찍을 때, 얘는 캐논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약간 칼핀이 아니고 약간 뽀샤시하고, 그리고 어차피 얘가 주황색을 강하게 나타내는 색감은
어차피 사진 보정이니까 보정이 용이하고 거기에다 어차피 세피아 보통 웨딩 스냅 같은 데는 세피아를 입히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취향의 문제이긴 한데 니콘의 얘는 필카지만 니콘의 다른 기종들을 선호하는 업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삼성의 데피니션이 정말 대박 끝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막 땀구멍 다 보이고 화장 뜬거다 보이고 얘가 다 잡아줍니다. 얘 장점이라면 그런 걸 수도 있죠. 핀이 어차피 맞았어도 뽀샤시하게 맞기 때문에 피부는 좋아 보여요.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싶다면 전 삼성 카메라를 추천하고요. 이거는 소니에서 나온 액션캠이에요. 액션캠, 뭐, 고프로 같은 거 되게 요새 유행하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어디 무슨 파티에 갔다가 뽑기에서 경품으로 당첨이 됐어요. 미친. 이거 한 3, 40만 원 하는데. 그리고 얘는 LCD가 없잖아요. 액션캠이라서. 그래서 별도의 이제 LCD가 있는 뭐냐,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게 한 9만 9천 원이거든요. 그거를 사기에는 난 이미 우리의 삼성 친구들이 있다. 미리 얘기해 둘게요. 저는 애플을 살 바야 삼성을 사는 이 시대에 흔치 않은 젊은이입니다. 그래서 저의 삼성 친구들은 갤럭시 5, 갤럭시 6, NX 미니, 그리고 상위 기종인 NX 500까지 있는데요.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찍은 거 어떻게 찍은 거냐? 갤럭시 S로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셀카 찍는 걸로 해놓고 여기다 방수팩 씌워가지고 찍었는데 그 방수팩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찍는 건전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방수팩이 완전 방수가 아니더라고. 그건 그냥 이렇게 물 튀기면서 물 밖에서 야, 신난다, 유후후 하면서 꺄한! 하는, 이렇게 맞는 정도면은 오케이인데 이거를 넣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방수팩 안에 물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여튼 갤럭시 S6 되게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갤럭시 5도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도 여행 간 영상이랑 화장대 공개 영상을 얘로 찍었어요. 자, 얘네 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보자면, 얘네는 카메라인데 전화도 돼요. 문자도 되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페북도 할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어요. 정말 다 기능 카메라죠. 그런데, 갤럭시 6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손떨림 보정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고, 얘는 UHD 퀄리티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카메라로도, 인카메라가 HD까지였나? UHD까지였나? 뭐, 여튼 그렇고요. 얘도, 인카메라로 HD 퀄리티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갤럭시 S6를 산 거를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 갤럭시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배터리 갈아 끼울 수 있는 거랑 외장 메모리 끼울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이폰 말고 갤럭시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갤럭시 S부터는 외장 메모리도 안 되고, 배터리도 못 갈아 끼웁니다. 얘를 들고 다니려면, 얘가 있어야 되니까, 무게가, 어깨 아파 죽겠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배터리 한개더 들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제가 회사원 B 채널용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얘입니다. NX 미니. 얘도 단점이 많은 카메라지만, 뭐, 가볍게, 일단 카메라가 되게 조그맣고, 가볍고, 뭐, 나름 쓸만한 카메라기 때문에, 회사원 B 채널에서 그냥 파바박 찍고, 파바박 편집해서 올리기에는 얘가 적합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얘는 전 되게 괜찮은 똑딱이, 사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에선 전 조금 모르겠어요. 뭐 동영상은 워낙 얘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개괄을 보여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인 리뷰를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촬영에 관심 있는 분들일 테니까 거기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